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동대문 액세서리 부자재들을 사온 걸 가지고 액세서리들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제가 사온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뭐, 요런, 이 한복에다가 할수 있는 머리띠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간 김에 사왔어요. 핸드폰 케이스. 제가 귀걸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은침인데, 은침에 백금 도금이 들어간 거예요. 100개에 26,000원. 은침으로 된건 2만원이었고, 은침에 색깔 변색 방지가 또 도금 처리까지 돼 있는 게 26,00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대 봉처럼 생긴 게 10개, 그 5쌍을 만들 수 있는 게 2,500원. 그 다음에 이렇게 꽃처럼 생긴 거예요. 까만 꽃, 빨간 꽃, 하얀 꽃. 이게 요한 개당 1,000원이었어. 그러니까 요만큼이면 6,000원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핑크 색깔 레이스랑 검정 색깔 레이스가 기본이고요. 오링 반지 별로 6개 양쪽. 그리고 요렇게 두 줄. 이게 여기 할때 쓰려고 샀던가?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하의하고 반반 나눴어요. 금색으로 된 오링하고 은색으로 된 오링. 제가 모르고 금색으로 된요큰 사이즈만 사가지고 은색으로 된 거를 하의 거를 반을 갈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철사 구부릴 때 쓰는 그 도구고, 이거는 기본 집게 기본이고요. 어머, 재료가 몇 개가 없어졌나 봐. 어우, 내가 못 살아 정말. 재료가 몇 개가 안 보이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이 오링을 잡아서 끼우고 다시 넣고, 자, 이렇게 오링을 껴가지고 방향을 잘 맞추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한 짝이 완성됐습니다. 간단하죠? 그냥 오링만 두개 끼워서 요거 침만 걸어주면 돼요. 너무 쉽네요. 짠! 블랙으로 된또 요런 귀걸이를 금세 만들었습니다. 이게 좀몇번 해봐야지 이렇게 손에 익어가지고 금방금방 되네요. 요런 느낌? 그죠? 이게 몇번 해보면서 손에 요 감각을 익혀야 돼. 그래야 조금 빨리빨리 되네요. 짠! 벌써 한쪽이 완성. 줄기랑 꽃이랑 이렇게 침만 연결하면 벌써 귀걸이가 완성됐네요. 요런 느낌? 아주 쉽죠? 와, 이거 완전 10분 중 먹기 하냐. 완전 쉽네. 짠, 요렇게 해서 블랙, 레드, 화이트 요렇게 3종 세트가 완성됐습니다.